밥을 많이 섭취해서 허리 사이즈 늘어난 분들 많으시죠? 사과나 달걀, 후추와 같은 식품이 뱃살이 줄어들게 돕는다니까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점입니다. 무가 100원 올랐고 상추가 400원 내렸습니다. 고향점은 배추와 사과가 각각 지난주와 같고요. 원주 원예점은 깐마늘과 봉똥이 각각 지난주와 같습니다. 청주점은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각각 지난주와 같고요. 대전점은 깻잎이 300원 내렸고 금귤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전주점은 무와 배가 각각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광주점은 사과와 깐마늘이 각각 지난주와 같습니다. 목포점은 배추와 무가 각각 지난주와 같고요. 대구 성서점은 봉똥과 깻잎이 각각 지난주와 같습니다. 울산점은 방울토마토와 금귤이 각각 지난주와 같고요. 부산점은 배와 상추가 각각 지난주와 같습니다. 제주점은 봉똥과 깻잎이 각각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격 하락 예상 품목인데요. 설 특수가 끝난 후 수요가 감소한 깻잎을 비롯해 상추의 가격이 하락 예상됩니다. 보합세 예상 품목은 출하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봉똥을 비롯해서 배와 방울토마토가 보합세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격 상승 예상 품목인데요. 중소가 부족 현상으로 사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